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박윤주 전도사님입니다. 김유라 전도사님입니다. 이기호 전도사님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보일떡 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예. 오늘 뭐 하죠? 오늘 뭐 하죠? 오늘은 그냥 라면 먹으려고 해요. 라면요? 라면? 오늘은 게임 퀴즈 벌칙으로 라면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먹방이군요. 그렇죠. 라면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짠! 혹시 라면 먹을 때 아 나 이거가 진짜 팁이다 이런 거. 라면 먹을 팁이다? 맛있게 먹는 방법?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 저 있어요. 네. 저는 끓일 때 면을 들었다 놨다 놨다 하면 쫄깃쫄깃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저는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오! 네! 면이 네! 내가 한 번만 해주세요. 됐어! 면이 살짝 들익었을 때 들익었을 때 면만 건져 면만 접시에, 건져 면만 접시에 건지면 국물만 남아있잖아요. 국물만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계란을 풀고 살짝 계란 익었을 때 그 국물을 접시에 담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꼬들꼬들꼬들 라면은? 꼬들꼬들꼬들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볼까요? 와 착할게요. 한번 PPL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내돈내산. 제가 예전에 우리 보리떡 교회 작은 마을 친구들이랑 라면을 먹었는데 우와 순한 맛을 가져왔어요. 네. 대역죄인. 그랬더니 애들이 아 정준언니 아 진라면은 매운 맛이죠. 아 역시 뭐라 안 해. 엄청 혼났어요. 아까 윤주 전도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네, 면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라면 뭘까요 친구들한테? 잠깐만요 그러면은 자 친구들 우리 면발을 우와.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좀 방향을 네. 바꿔봤어요. 우와, 우와 냄새 우와 냄새가 진짜 대박이에요. 예, 뽀디어야 되는데 어, 냄새까지 가야 되는데 친구들. 아쉽네. 그리고 옆에 제가 봤는데 아. 김치 정체성 김치 코리아 아이덴티티 야스 라면은 세 봉지인데 김치는 두 개 이거는 다 먹어볼까요? 네,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맛봐볼게요. 저희 식사 기사가 아, 네, 맞아요. 가요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먹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마음은 통해서 우리 윤주 선생님 먼저 한번. 어, 네. 어 아니에요. 투는 기술이 있으시네. 어, 그럼요. 와, 오일 났나 친구들? 우와. 어떤 수는 거예요? 맞네. 우와. 우리 준 선생님 흰 접시인데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흰 접시인데요? 아, 흰 셔츠요. 라면에 정신이 팔려가. 우와. 거의 1인자 1인자 정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 잘
두 마리와 그쵸. 우리도 다섯 개 천병과 함께 먹방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진짜 먼저 말씀을 읽어볼 건데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요 앞에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울쨌던 한 도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네. 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왜냐면 글쎄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저기서 소문이 막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무덤에 한 여인들이 갔는데 이 무덤이 돌 큰 돌로 이 무덤 입구가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무덤 문이 돌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싸맸던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만 놓여져 있고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빈 무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같이 길을 가다가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때 떡을 떼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해요. 그때 그들이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신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줬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과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가? 이렇게 하면서 엄청 생각하고 놀라운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딱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무척 기뻤지만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괜찮다 여기 앉았네 하면서 나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고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달려 죽으실 때 못 박으셨던 손가발을 보고 보아라 그리고 만져보아라 얘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에 나와있었잖아요. 먹을 것을 생선 구운 생선 먹방을 제자들 앞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생선을 드세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육체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수님, 아 예수님 맞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에게 괜찮아, 안전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 빈자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방이 아니었어. 그쵸.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안전하다는 말,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샬롬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저분이 진짜 예수님일까? 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의 마음은 오늘 기뻤고 어떨 때는 슬펐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거리를 우리 좁혀가는 거예요. 좁혀 이렇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아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라면 먹고 있는데 빨리 오세요. 라면 같이 먹어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떨지 않고 예수님을 빨리 오세요. 예수님 나한테 오세요. 내 옆에 앉으세요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좁혀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모두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꼭 맞춰나다, 괜찮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샬롬!